자, 포스코 케미칼의 대안주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자, 일단은 역시 2차 전지 소재주 중에 또 볼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? 한 분이 코스모신 소재를 가져오셨고요. 포스코 케미칼처럼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 중에 엔캠을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. 코스모신 소재와 엔캠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분이 한 종목씩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.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부터 볼까요? 네, 코스모 신소재입니다. 코스모 신소재. 네, 양극재 쪽이죠. 네. 근데 원래 이 회사는 일단 GS 그룹이죠. 예, 그런데 기능성 필름이라고 하는 쪽에서 한 매출의 절반 정도. 네. 나머지는 한 토너나 토너용 자성체 이 관련된 쪽이 한 50%다 보니까 이쪽에 모멘텀이 별로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신사업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삼성전기, 삼성 SDI에 납품하는 것 외에 특히 지금 이와 관련된 양극화 물질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모습들이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변화를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네. 일단 NCM 계열의 양극화 물질 쪽에서 한 1,500억 규모로 2023년까지 증설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또 시장에서 바라본 거는 증설과 함께 볼 수 있는 예정된 미래 이런 쪽에서 아마 이쪽이 합류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좀 더 크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. 예,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실적과 주가 모두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.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부터 LNF 그렇죠. 이런 쪽은 거의 저 위까지 날아가 있는데 날아갔습니다. 예, 근데 지금 아직 코스모 신소재는 비슷한 어떤 증설 이슈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크게 못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. 3분기는 매출이 좀 위축은 됐는데 수익성은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올해 매출 같은 경우는 3,600억이 넘어가면서 기존에 우리를 무슨 필름 회사, 뭐 프린터 관련된 회사로 보지 마라 그러면서 네. 80%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. 영업이익도 100% 이상 늘어나는 268억대를 보여줄 텐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440억까지 한 60%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확장세는 눈여겨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설 이슈 그리고 또 2차 전지 종목들의 특징이 앞으로 어떤 밸류는 비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를 좀 끌어오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 갔다라는 것 쪽에서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2차 전지 소재주 중에 역시 양극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다른 종목들에 비해 못 갔다. 네.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길건우 연구원님의 엔캠인데 자,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엔캠을 네. 가져오셨습니다. 네,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요. 사실은 이제 내년이 가장 기대되는 게 이제 셀 업체들의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돼서 장비주들도 많이 갔고,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, 그 다음에 소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소재주가 따라가는 것 같은데, 양극재, 음극재도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전액도 저희가 사실은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. 그쵸. 왜냐하면 전액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전액을 생산하고 납품하고 이제 어느 정도 캐파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한 12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 증설이 계속되고 생산 능력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관련 12개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생산 능력 기준으로 볼 때 이제 국내 1위 업체 1위 전액 업체가 엔캠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동화기업 많이 알고 계시는데 동화기업이 한 5.3만 톤 정도 생산하거든요. 근데 엔캠이 7.5만 톤 정도 생산을 합니다. 그래서 캐파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. 그다음에 이제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전액 개발하고 상용화한 것도 사실은 엔캠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, 뭐 LG 에너지 솔루션, 그다음에 중국의 CATL을 이제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어서 뭐 캐파가 늘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고객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 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. 생산 능력도 안 그래도 지금도 1위긴 한데 지금 동화 기업도 계속 캐파 증설하고 있는데 뭐 엔캠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22.5만 톤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.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캐파를 해서 생산량을 100% 끌어올린다라고 하면
거의 이제 25년도에는 3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가 조금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전해에게 항상 대양이라고 하면 전고체 배터리 계속 나오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수 기술 연구센터 협회랑 전고체 전지 분야 또 공동 개발하는 것들도 있고요. 그다음에 양극재 앞에서 이제 또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꼭 들어가는 용매제라는 게 있습니다. NMP라는 용매제가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. 그래서 리사이클링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현재 SK이노베이션 미국 공장에서 NMP 리사이클링 업체로 엔캠이 또 선정이 되어 있어요. 네.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고 소재주 중에서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저평가돼 있다. 시총이 지금 한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그래도 뭐 한 2조 중반은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아직은 남아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악재들도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대규모 자금 조달도 추진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또 하냐? 그러게요.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 자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다음 달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의무 확약 풀리니까 물량들이 뭐 1개월 물량이 한 12만 주, 3개월짜리가 47만 주, 6개월짜리가 42만 주 정도거든요.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살짝 조정이 올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씩 모아둔다라고 하면 내년에 그래도 주가 상승이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엔캠을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의무보유 확약이 좀 풀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. 자, 그럼 바로 가격 전략으로 이어서 그럼 주실까요? 네, 저는 이제 조금 풀릴 때 이제 다음 달이면 당장 조금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이때 이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한 10만 원 정도에 진입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내년 한 2분기까지 해서 한 16만 원 정도까지 잡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9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다음 달에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좀 풀리는 그때 10만 원 언저리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엔캠 주셨고요. 자, 김민수 대표님의 코스모 신소재도 궁금합니다. 네, 일단 보내드린 전략보다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고요. 좀 바꿀까요? 네,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만 6천 원대 정도로 보시면서 4만 6천 원. 예, 지금 아직 주가 탄력들이 약간 일어나는 듯하지만 강하지는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가격대보다 좀 약한 4만 6천 원대 정도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. 목표가는 1차로 반응이 나오게 되면 직전 고점대는 넘어가리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일단 목표가 6만 원대로 바라보시면서 좀 더 올려야 되겠죠. 한번 탄력 받게 되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. 손절가는 4만 1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매수가는 4만 6천 원대, 목표가는 조금 더 높여서 전고점 돌파할 것을 좀 기대를 해보자. 6만 원대를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한번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최근에 다시 조금씩 기운이 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엔캠과 이 코스모 신소재 대안주로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기대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좀 확인해 보겠고요.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우겠습니다. 오늘 뭐 미국장이 열리지가 않아서 일단 우리 시장 자체의 모멘텀으로 좀 가야 되겠는데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? 네, 그냥 종목 같습니다, 오늘은. 네. 네. 지수는 그냥 그런 것 같고요. 요즘 매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. 네,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수가 안 가니까. 그러니까요. 네, 그럴 때는 지수만 넉넉히 보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. 그렇죠. 네, 그런데 답답합니다. 네, 그런데 요즘엔 여전히 또 메타버스 비롯한 이제 주도 종목들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시장을 좀 회피할 만한 종목 쪽으로 계속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어제 또 약간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다시 꿈틀거리는 양상이 좀 나타났는데 오늘도 이어질지 보겠고요. 자, 길건우 연구원님은요? 네, 뭐 이제 이때 이제 플러스 할 수밖에 없는 게 단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금리 인상 기조는 저희가 이제 또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장기적인 건 아니고 단기적인 영향으로밖에 계속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 또 이제 단기 금리에 민감한 금융 업종들은 지금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시기이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이익 모멘텀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업종들 위주로 저희가 사실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 운송, 자동차,
그다음에 뭐 소비재,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이익 모멘텀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관련 업종들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종목들을 그 안에서 한번 골라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익을 받쳐주고 있는 대형주들 다시 보자라는 그런 의견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분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